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. 김건희 씨의 주요 후원 기업이 이 무속인 관련 재단에 1억 원을 지원했고 무속인에 따른 김 씨의 전시회에서 일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자양 PD입니다.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전모 씨 관련 복지재단입니다.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전 씨가 소속된 단체가 만든 이 재단의 기부자 명단을 확인해봤습니다. 재단 설립에 1억 원을 출연한 한 건축회사. 이 회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주요 전시마다 후원사로 참여해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곳입니다. 김 씨 회사의 주요 후원 기업이 윤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단체에 별도로 거액을 기부한 겁니다. 어떤 이유로 거금을 출연한 걸까?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. 회사 관계자는 출연이 사회 공헌의 차원일 뿐이라며 김 씨와 연관서를 부인했습니다. 입금 한 것까지는 이게 뭐 바로 확인이 되겠지만 뭐 어떻게 치지? 뭐 이런 거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건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거 기업체들 많이 하잖아요. 뭐 그런 같은 거. 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전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해우 스님이 재무이사로 등재돼 있고 재단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해우 스님이 소유한 일광사와 똑같습니다. 이에 대해 해우 스님은 해당 기업의 후원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. 아 글쎄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겠고 그건 저기에서 받았겠지. 난 그 재단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뿐이지 이제 그 내가 재산을 추진한 사람이야. 난 그런 걸 몰라. 여기에 전 씨의 딸이 예전부터 김건희 씨와 끈끈한 사이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지난 201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한 점핑 위드 러브 전시회에 전 씨의 딸이 스태프로 참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전 씨 딸 SNS 친구 목록을 보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와 문제의 일광 조계종이 함께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듯이 당의 어떤 공식적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건 아니다. 네. 김건희 씨와 그 건진법사 딸의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었다면 당연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 건진법사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고. 윤 후보 선대위 측은 전 씨의 딸과 친구들은 사진학과 학생들로서 유명 전 씨의 자원봉사를 요청하여 며칠 일한 것이 전부라며 김 씨가 전 씨를 캠프에 소개한 사실도 없고 그의 딸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의혹과 관련해 뉴이처 제작진은 전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YTN 김재양입니다.